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생명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좀 어떻게 해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떡을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먹일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오늘 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야. 자, 우리들이 기적에 대한 이해가 있죠? 기적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왜 기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욕심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자, 중요한 것은요, 기적은 늘 부족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들이 기적이기도 하죠. 리 스트로베리 쓴 불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신의 이야기가 나와요. 리 스트로베리는요, 예일대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였어요.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봉사를 했냐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리와 신앙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답을 해주는 봉사를 즐겨 했어요. 그런데 어떤 12살짜리 소녀아이가 자기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요청을 해왔고 결국은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이 소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집에 반 기독교적인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논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근데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리스트로베리 다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그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하신 질문을 제가 다 답변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독교의 기초를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와서 대답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리스트로베리는 교리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책을 쓰죠. 예수는 역사다. 부활의 증거. 곤란한 상황이 그로하여금 유능한 크리스찬 변증가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삶에 부족한 일들이 우리를 부족함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일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세요. 아니, 명령을 하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주 도전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먹이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황당한 거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먹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 가져와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명령은 도전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은요, 늘 불합리한 명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중요한 것은 왜요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뜨겁게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부딪혀 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일 뿐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지도를 이렇게 그린다면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나일 삼각주가 있는 애굽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걸어서 가면 딱 일주일이면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밑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셨는가?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 때 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가게 하셨으면 그곳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신앙적인 스트러글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인도함 가운데서 40년을 지나가며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거기에서 경험하기 시작해요. 불합리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고 40년을 가나안 땅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어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너무 불합리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 일을 명하신다면 왜가 아니라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이제 성경을 우리들이 보면서 어떤 부분이 우리들에게 와 닿는가? 저에게는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 하찮은 일이거든요.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너무 하찮은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하찮은 것에 축사하셨어요. 축사가 뭐예요? 축복하고 감사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요? 제가 사명자로 살아가기에는 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축복하고 감사해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일하겠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겠다.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보면요, 참 자격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신세한탄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가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그들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소개한 책이죠. 허운석 선교사가 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암 선고를 받고 죽게 되거든요. 이분이 암 선고를 받고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 열심히 선교하고 활동할 때는 교회에서 초청해서 강의도 시키고 설교도 시키고 선교 보고도 시켰는데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암 걸렸다며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건강할 때도 나를 살피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셨고 내 병으로 인하여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됩니다.